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우리 보험 전문의 1차 그 보험업법 기본 과정을 같이 할 김광준이라고 합니다. 이 보험 전문의 1차 시험에서 이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사 공통 과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험계리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항수가 좀 적게 나오고 손해사정사가 문항수가 좀 많기 때문에 우리 손해사정사 시험을 위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교육을 실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무엇보다 이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지를 좀 살펴봐야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득점으로 이렇게 시험을 좀 합격할 수 있는지 그리고 1차 시험이라는 것은 합격과 불합격만 존재할 뿐입니다. 최고득점 합격했다고 2차 시험 면제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1차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쪽 업계에 계시다고 해도 아직 5년 경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이쪽 업계가 아닌 뭐 학생분들이나 다른 업계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1차 시험을 보기 때문에 좀 높아심에서 이 보험업법이라는 과목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나서 수업은 다음 시간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기출문제를 한번 분석해봤어요. 여기서 뭐 기출문제라고 해서 자세하게 뭐 이런 것보다도 적어도 우리 보험업법에 따른 각 장별로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나오는지 비중으로 나오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그 비중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집중력 있게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보시면 이래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죠.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총칙. 총칙이 제 1장이거든요. 총칙부터 해서 벌칙 제 13장까지 총 13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가 그래도 조금 비중이 좀 높은 부분. 그래서, 여기, 보험 관계단체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여기까지 해서 보면은 44회, 2021년도, 그 다음에 39회부터 44회까지 총 6회차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각 장별로 출제된 문항을 한번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칙 같은 경우에는 매년 최소 두 문제에서 최대 네 문제까지 해서 평균 한 두 문제 반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적게 나올 땐 두 문제, 많이 나올 땐 세 문제, 네 문제까지. 그래서 이제 총칙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보험업의 허가입니다. 많이 나오고 있죠? 한 5.5문제 정도. 손해사정사가 40문제니까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44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44회 때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삭제된 조문들이 꽤 많습니다. 보험 모집과 관련된 모집 부분 관련돼서 삭제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른 부분에서 좀 비중 있게 다른 장에서 더 많이 나왔던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과거에 39회 40대 때 많이 나오다가 41회부터 43회까지는 3문제, 4문제, 5문제 나오다가 다시 또 7문제로 올라온 해이기도 했습니다. 제 3장 보험회사는 4문제 정도 나왔는데 평균적으로 많이 나올 때 7문제까지 나왔죠. 7문제까지 나왔고 보험회사편 같은 경우도 과거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조금은 줄어들었어요. 이유인즉 임원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제가 시험 준비할 때 처음에 준비할 때는 아주 많이 나왔어요. 뭐 감사위원회 뭐 임원의 자격요건 했지만 지금 이게 다른 법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 교재에서도 삭제를 안 시켜놨고 하지만 수업 시간에는 스킵을 하고 넘어가거든요. 안 나오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4문제 정도 약 10% 정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이제 보험의 꽃은 영업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영업이 중요하죠. 그래서 보험업법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집에 대한 많은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된다, 뭘 하지 마라 하기 때문에 이 모집 부분이 10문제로 약 25% 정도. 보시면 뭐 42일 때 13문제까지 나왔고요. 조금 나올 때가 한 8문제 정도. 이렇게 나온 게 조금 나오는 해입니다.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3문제, 계산이 1문제, 그 다음에 감독 규정, 감독 관련된 게 4문제로 좀 평균 많이 나왔고, 특히 44회 때 감독 부분이 상당히 높게 나온 편입니다. 그 다음에 뭐 청산, 해산, 그 다음에 관계자의 조사,
손해보험 계약의 제3자 보호 이런 거 한 문제나 두 문제씩 나오고 있고요. 11장 보험 관계단체가 좀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보험 계리사, 그다음에 손해사정사 관련된 부분이 같이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단체 등에서 문제는 평균적으로 세 문제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볼 때 뭐 보칙, 벌칙 해주면 좋죠. 해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다 할 수는 없죠. 1차 시험만 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리사도 마찬가지고 손해사정도 마찬가지고 2차까지 패스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2차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이 보험업법은 1차에서 합격을 하기 위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좀 점수를 좀 고득점을 받아야 되는 과목일 뿐이지 100점을 맞아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이거 보험업법 100점 맞는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어디까지 하면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까지 다 섭렵을 해야 돼요. 출제위원들이 어디에 깊숙이 돼 있는 걸 파고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독규정 같은 경우는 주로 나오는 부분, 좀 중요한 부분 위주로만 해주시고 최근에는 이제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많이 파고 들어갑니다.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좀 꼬아내기 위해서 일종의 오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간혹적인 시행규칙 정도에서 한두 문제씩 나왔는데 지금은 좀 그 포지션이 커지기 시작해요. 그 이유가 어법 자체가 상당히 심플해져 있어요. 많은 조문들이 삭제가 되고 다른 관계법령대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보험업법이라는 시험은 우리 그 법조문, 보험업법 딱 그 조문 범위 내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략을 가지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한 80점 정도? 내외 정도 이렇게 좀 받으시면은 충분히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중요도가 낮은 부분은 스킵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꽤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뭐 위에를 제가 안 바꿨네요. 이건 최신 출제 경향이란 건 아닙니다. 5탄데 깜빡 잊고 제가 바꾸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준비로 보시면 돼요. 준비. 최신 출제 경향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2019년도 이후부터는요.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 내용을 묻는 문항이 상당히 많아요. 시행규칙까지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규칙까지. 특히나 또 시행령은 아주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요 문항이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 업법 위주에서 조금 더 확대가 나가야 된다. 확대한 공부가 좀 필요하다. 이걸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상대적으로 업법의 범위가 좀 줄은 상태예요. 조문 자체가 좀 삭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좀 공부를 좀 깊게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다. 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거기다가 좀 더 나가면 이제 감독규정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보험업 감독규정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먼저 이런 걸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다음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삭제되는 조문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44회 때 우리 44회 2021년이죠. 2021년 이 44회 때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출문제 보시면 다 삭제가 됐어요. 그 부분은 아예 언급 자체가 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설명의무 관련된 부분도 일부 삭제됐고요. 그 다음에 적합성의 원칙 이런 거 아예 삭제가 됐죠. 그런 조문들은 아예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과감하게 빼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1차 합격을 위한 우리 보험업법 학습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첫 번째,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려고 하지 마라. 모든 것. 모든 것을 준비하려고 하지 마라.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너무 지나치면요. 부족한 말 못해요. 왜? 제 경험자거든요. 제가. 저도 2005년도에 손해상사 시험을 해서 보험업법을 처음 시험을 봤습니다. 아주 고득점이 나왔죠.
92.5가 나왔으니까요. 세 문제 틀렸어요. 세 문제요. 그리고 1차 시험 아주 고득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2차에 떨어지거든요. 1차를 너무 과도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2차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한번 해놨으니까 다음에 또 써먹겠지. 아니요. 어법은요. 큰 틀은 남는데 세부 항목들은 그때그때 계속 외워야 돼요. 휘발성이 되게 강하거든요. 단서를 암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보험회사를 설립을 하고 그걸 운영한다고 하면은 이 보험업법이 몸에 그대로 와닿을 거예요. 책으로만 공부하는 것과 책으로 공부한 내용을 내가 직접 몸으로 해본 것과는 확실하게 기억력이 차이가 나거든요. 몸이 기억을 해요.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시험에 목표하는 점수는 받는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점수는 한 80점 수준입니다. 손해사는사의 기준으로 봤을 때 보험 계약법과 그다음에 손사 이론 그다음에 이제 보험업법인데 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좀 난이도가 조금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전통적으로 나오는 범주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손사 이론 같은 경우는 나오는 출제 범위가 너무 변동력이 커요. 심지어 현재 학원가에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것까지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과목은 좀 고득점이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이 두 과목은. 그렇다고 과락은 나오면 안 되니까, 과락은 나오면 안 되니까요. 각각 50점씩 만든다고 생각해 볼게요. 50점씩. 그렇다고 하면은 평균 60점 맞추려면 여기서 80점 수준만 나오면 됩니다. 80점이면은 40문항에 손사 같은 경우 40문항이 나오니까 몇 문항? 32문항이에요. 32문항 맞춰주면 80점입니다. 개 중에 말한 대로 감독 규정 관련 문제가 많이 나와봤자 한두 문제겠죠. 시행령, 시행규칙 좀 잘 다루지 않는 부분에서 나왔다. 그런 것도 한두 문제겠죠. 그럼 뭐예요? 기본에 충실하면은 여러분들이 90점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시간을 조금 덜 투자하고 1차 다른 과목이나 또는 2차에 조금 배분을 한다면은 한 80점 정도 수준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정도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예, 권유. 예, 받아들이고 안 받은 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예. 그다음에 주요 출제 파트는 좀 자세하게 앞에서 한번 제가 왜 각 장별로 몇 문제가 나왔고 평균 몇 문제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많이 나오는 부분 주로 1장부터 4장까지는 자세하게 해두셔야 돼요. 모집까지는. 뭐 그 이외에도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 좀 자세하게. 왜? 그동안 많이 나왔던 부분이요. 또 많이 나와요. 그러면 전년도에 다뤘던 거를 최대한 피하면서 그렇다고 이게 행정법이다 보니까 뭐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좀 확대시키는 경향이 좀 보이겠죠. 그래서 주요 출제 파트는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 있죠? 여기는 좀 핵심적인 내용들만 하고 넘어가야 돼요.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그래서 주로 이런 부분은 법 위주로, 업법 위주로만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일단 제가 지금 교재에 뒤쪽에 부록에 실어놓은 거는 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같이 그 관련된 부분을 묶어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일일이 왔다 갔다 하면 찾기 불편하니까 쭉 읽으면서 예를 들어서 법 몇 조에 있는 게 시행령 몇 조다. 그럼 붙여놨거든요. 그럼 찾기 편하도록 이렇게 해놨으니까 구분을 좀 하셔가지고 주요 출제할 때에 대해서는 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까지 깊게 좀 공부를 좀 해두시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법, 업법 위주로만 정리를 해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인데 이해보다는요. 이 보험업법 특징이 이해보다는 암기가 중요합니다. 이해. 이해할 게 별로 없어요. 큰 틀에서 이거 끝나고 나서 한번 말씀드리면 그 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틀 정도만. 나머지는 외우는 거예요. 나머지는 외우는 겁니다. 실제 이해로 푸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암기로 푸는 게 더 많습니다. 근데 당연히 기초적인 이해는 돼야 되겠죠.
이랬을 때 당연히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다. 그런 절차들 나와 있는 부분이 꽤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해보다는 암기가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기가 중요한 과목은요. 이것도 중요해요. 꾸준한 학습보다요. 보통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는 꾸준하게 하세요.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2차 과목 강의를 할 때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매일매일 정해져 있는 시간, 과목별로 최소 시간과 그 다음에 전략 과목을 갖고 할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을 배분을 하고 꼭 지켜라. 뭐 술을 먹고 들어가서도 회식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도 내가 정해져 있는 시간, 최소 시간은 책상 앞에 앉아있는 습관을 가져라. 그래야지 공부하는 습관이 가져지고 그래야지 공부가 잘 된다. 그래서 꾸준함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나 이 보험업법만큼은 꾸준함 중요하지 않아요.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집중력이 중요해요. 공부를 해도 짧고 굵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가고 쭉 하면요. 그래 오늘 이만큼 공부했어. 내일 와서 딱 보는데 문제는 앞에 공부한 게 까먹어져요. 이게 두 부분이 연관됐다고 봐봐요. 그러면 앞에 부분 까먹어서 뒤에 부분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죠. 그래서 관련된 단어는 범위는 집중적으로 쫙 한 번에 나가야 된다. 그런 걸 꼭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렌테이션 여기까지고요. 전반적으로 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잠시만요. 네. 보험업법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예요. 대부분 법 1조는 목적이라는 게 나와요. 목적. 이 법의 목적이 나오고요. 법 2조는 정의가 나와요. 정의. 보험. 우리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어떤 정의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게 대부분 법들의 공통점이고요. 아닌 법들도 좀 간혹은 있습니다. 이 법이 왜 필요한지. 여기 1조에 나오고 2조에서는 우리 법에서 어떤 단어를 어떻게 쓰겠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조 이후부터 보면요. 보험회사가 보험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법에 따라 설립되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업법에 따라 되는 회사들이 있죠. 보통 이제 우리 상호회사라고 하는 좀 특이한 것도 회사가 있는데 이런 설립 이후에 보험업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 우리 보험 영업을 하고 보험을 모집하고 그에 따라 뭘 할게요. 허가를 받고 쭉 유지를 하겠죠. 쭉 유지. 판매도 하고 그럼 이 유지 단계에서 뭐가 필요해요? 보험이란 걸 모집해야 되겠죠. 모집.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허가받는 보험회사들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인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와 여기 업법에 따른 상호회사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죠. 설립했을 때 주식회사는 어떻게, 상호회사는 어떻게.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보험에서 허가를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이런 허가와 관련된 이 보험의 종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걸 논하고 그 다음에 쭉 유지해요. 이제 판매를 시작해서 클레임까지 쭉 진행하는데 이 모집 단계에서는 누가 모집을 할 수 있고 여기에는 누가 있다. 그리고 어떤 행위는 뭐 금지를 할지 이런 것들을 규정하겠죠. 일반인들을 상대로 보험을 판매하는 거니까 누가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법에 정해놓고 지키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어떤 회사가 잘 운영돼서 그냥 계속 가면 되는데 예, 잘 운영돼서 갈 때는 이 계산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즉 보험료를 받아서 다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보험금은 나갈 것도 있지만 투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죠. 이런 거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비율을 맞춰라. 이거 계산하기 전에 유지해서 또 저것도 있네요. 아까 말한 대로 모든 돈을 다 갖고만 있으면 안 되니까 자산 운영이라는 게 있죠. 계약자로부터 받은 돈 중에 위험보험료로 즉 보험금으로 나갈 것도 있지만 적립되는 것도 있죠. 그걸 이제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 자산운용을 그냥 네 마음대로 하세요 하면은 보험회사의 건전성이 해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피해를 누가 봐요? 계약자들이 보니까 이 자산운용에 대한 어떤 조건 네, 이런 것들을 다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회계년도별로 뭐 계산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최악의 경우 뭐 보험회사가 해산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청산할 때는 어떠어떤 절차를 지켜라. 해산 청산 절차. 만들어졌으면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만들어 놔야겠죠. 규정을 해야겠죠. 네. 규정을 해놓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그 제3자 보호 제도랄지, 여기서 말하는 제3자 보호라는 거는요, 피해자들이, 피해자들 배상 책임 보험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뭐 제도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이제 관계기관 또는 뭐 단체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합니다. 여기에는 보험협회랄지 보험개발원, 요율산출기관, 그다음에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가 무엇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험업 전반적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기서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벌칙 주겠죠. 벌칙. 네.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가 자산운용 조건 불이식 맞추지 않았다? 벌칙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모집을 위반했다? 벌칙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허가받지 않고 했다? 벌칙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험업법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풀었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라는 거죠. 왼쪽 모집까지가 어떤 회사의 설립, 목적부터 해서 용어 정의, 그다음에 설립부터 해서 허가, 유지, 모집. 요즘 이 정도의 중요하고, 이 이후 자산운용이나 계산, 해산, 청산, 제3자 보호, 관계기관 단체에서는 비중은 좀 적은 편이다. 전반적인 거 봤을 때는 적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큰 그림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보험 못 보면 이해할 거는요. 아, 회사를 설립해서 그 회사가 그 어떻게 운영되게끔 법으로 규율하고 있고, 이 회사가 잘못해서 해산하고 청산할 때는 어떻게 절차에 따라 해라. 그리고 뭐 각 단계에서 뭘 안 지켰을 때는 어떠어떤 처벌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있는 게 우리 보험업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한번 머릿속에 한번 기억해 주시고, 앞에 얘기했던 각 장별 출제 비중을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어느 부분을 내가 힘줘야 될지 또 제가 수업시간에 얘기를 할 겁니다. 주로 그런 부분 위주로 시간을 너무 많이 활용하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점수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고, 그 점수를 통해서 여러분 1차 합격이라는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오리엔테이션은 그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제1장 보험업의 개요부터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